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가진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넘어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가 발견되는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예원교회 강단 말씀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있자보니 어, 저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전 말라기와 그 마태복음의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재앙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것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1.1에게라고 어기면 안 되는 것처럼 자신들만의 규율과 틀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고 살아가던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언약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제일 박해하며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지난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알수 있으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잘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의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아마 지금 인생을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죄안 짓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저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가진 의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고 내가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말씀.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교회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서 부모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서 그렇게 잘 자라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처음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아참 기분이 나쁘다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깊이 누리다 보니 이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에 나 나이 것만 생각했던 내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조차 몰랐던 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 죄 가운데 빠져 구원의 여망조차 없던 나였는데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고 구원받을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나였는데 이런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아본다고 이런 내가 조금 이렇게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아간다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았던 나였습니다. 이런 나를 예수께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없고, 우리가 가진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세기 삼장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새롭게 가진 의를 발견하며 이 의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복음이 깨달아졌을 뿐인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었다라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가끔 전도하다 보면 현장 가운데에서 전도로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복음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공을 들인 사람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교회로 인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교회를 안 올까?" 하지만 그때 저는 또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는 더 강팍했었지." "그렇게도 많은 말씀과 전도자들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 때가 나도 있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니 알아듣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사 형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로마서 5장 3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나에게 환란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에 우리는 더욱 더 전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시간 우리의 과거에 의가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아무런 구원 받을 조건, 자격 없는 나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오장 9절 말씀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운 신앙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공포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교회가 일인일 교회와 운동을 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 설교 때에 일인일 교회를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 명을 더 나야 되나라는 이 생각을 잠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올해 한명더 나으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참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이야기를 안 까무 안 까먹으셨을 것이라고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분명히 이한 명이 태어나면 일인 일교회가 완벽하게 정착이 되는 것 또한. 맞겠지만 제가 처음 이제 이 올해 작년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조리원 현장을 가게 되 조리원에 가게 되어 보니 그 조리원 현장이 엄청난 밭의 현장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같이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는 그 조리원에 그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조리원 동기라고 해서 아주 끈끈한 어, 정이 생겨서 지금도 소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이 조리원 동기 중에 한 명이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모태 천주교를 다녔던 분이 어, 저희와 이렇게 연락이 계속 되면서 저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이겠죠. 해가지고 지금 교회와 연결되어서 하고 있고 저는 또한 그의 남편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갔던 그 조리원 현장이 정말로 엄청난 밭의 현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새 생명을 또 주신다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1인 1교야를 앞서 여러 가지로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 확신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진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의 하나님 자신이 의, 하나님께서 의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